거침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성공을 이룬 청춘들의 이야기. 오늘도 달린다 청년사장 오달청 지금 시작합니다. 동이 트는 이른 새벽.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경기도 김포에 있는 헬스장. 텅 빈 이곳에서 홀로 열심히 운동하는 청년을 발견했는데요. 양쪽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주고 동시에 균형을 잡아주는 하체 운동부터 상체 근육을 발달시키는 덤벨은 물론 맨몸 운동까지 야무지게 소화하는 이 청년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 시간에 헬스장에서 저희 보자고 하셔가지고 직업이 트레이너신가요? 아니요. 전 트레이너는 아니고 다른 직업 했어요. 근데 출근해야 돼서 빨리 운동하고 가볼게요. 거기서 봬요. 일찍 가시네요. 운동을 끝내고는 어디론가 바쁘게 달려가는데요. 잠시 후 주차장에서 다시 만난 그녀. 갑자기 제 몸집만한 타이어를 이곳저곳 살피기 시작하는데요. 이 청년 사장의 정체는 바로 덤프트럭 여성 트럭커 김본입니다. 우와. 올해로 덤프트럭 운행 3년 차인 오늘의 주인공. 전국 방방곡곡 동행 무진 누비며 트럭커로서의 일상을 담은 영상이 최근 화제가 되며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멋있네요. 자, 제가 곡공판이라고 지금 지하에서 코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대기가 많은 편인데 지금 대기가 없어서 바로 싣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몰고 있는 트럭은 25.5톤을 싣고 다니는 차이고요. 토사나 물체, 폐기물을 옮긴다든지 큰 물건들을 옮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토사나 골재를 운반하는 건설 기계인 덤프트럭은 자재를 싣고 운송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데요. 따라서 사고를 대비해 차량 운행 전 안전 점검은 필수랍니다. 매번 둘러봐야죠. 어디가 안 좋은지 미리미리 체크할 수가 있으니까. 안전 점검도 와, 끝났다. 행복하네요. 힘겹게 출근길에 나서는 청년 사장. 25.5톤 대형 덤프트럭의 운행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와. 덤프트럭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딜까요? 지금은 방배동으로 들어가요. 서울 방남쪽 원석 상자해가지고는 골재장 들어갈 거예요. 오늘 그녀의 첫 업무는 건설 현장에서 파쇄된 큼직한 원석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이랍니다. 바쁘게 달려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 갑자기 무전기를 집어듭니다. 부장님, 저희 여기 들어가는 거 게이트 없어요? 골목길이라서 신호수들이 다 서 있어요. 골목길에 신호수들 다 서 있고 그게 확인이요. 워낙 거대하니까 현장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저희 진입로 확인했어요. 무전 후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진입로로 향하는데요. 한눈에 봐도 비좁은 골목길. 와, 어떻게 돌아요? 하지만 당황한 기색 없이 여유 있게 골목길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거리에 주차된 차량이며 화단까지 25.5톤 대형 덤프트럭이 지나가기에 매우 비좁아 보이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고도의 집중력과 운전 스킬을 발휘하여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제 업무가 시작되는 건가요? 첫 탄 빠지고 괜찮을 거라는데 아마 몰린 것 같아요. 때때마다 다르긴 하는데 한 15대 정도 상차 대기하고 있고 한 40분 이상이 봅니다. 아유, 대기가 기네요. 운전석이자 오랜 대기를 하며 머무는 이 공간 어떻게 활용할까요? 저희는 거의 여기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의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식사를 하는 공간이자 침실이 되어주는 만능 공간. 우와. 잠도 자요. 막 클리너나 물 따뜻해 쓰는 청소 용품들 전부 에다 쓰려고 장갑 있고 무전기 있고요. 되게 멀리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몇 킬로까지 돼요? 제가 이거 여수에 가져와서 한번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서울하고 여수요? 네. 드디어 시작된 작업. 가파른 공사장에서도 능숙하게 후진합니다. 적재함 안으로 운반을 기다리는 원석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상차 작업이 끝나자마자 쉴 틈 없이 다음 목적지를 향해 길에 나서는 청년 사장. 구비 구분 비포장 도로를 따라 드디어 하차지에 도착했는데요. 제가 홀을
창문을 열어야지 여기 들어가면서 검사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게 잘 운반한 원석을 이제는 하차할 시간. 원활한 하차를 위해 후진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요. 후진 멋있어요. 매일 12시간가량 큰 물건을 40톤씩 실어 나르는 험난한 작업을 반복하는 청년 사장. 그렇다면 어쩌다 덤프트럭커가 됐을까요? 제가 의류 쇼핑몰을 했었는데 시기상 코로나 때랑 좀 겹쳐가지고 좋다 망했어요. 4년 전 시작한 의류 사업. 하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아 방황하던 중 덤프트럭커라는 직업을 알게 됐답니다. 저는 2주 만에 땄어요. 저는 버스로 시험 봤는데 바로 합격했거든요. 뭐 접하기 어렵다, 위험하다, 뭐 저 여자라서 안 된다 그런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무조건 해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업에 실패한 후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했기에 성공을 위해 경주마처럼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청년 사장. 3년간 쌓은 값진 경험을 토대로 그녀만의 노하우를 만들어냈답니다. 지금은 만약에 여기에 비가 나서 이 현장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혹시 제가 가도 될까요? 어쩌봐서 여기도 가고 또 제 일이 있으면 또 제 일도 하고. 직업 특성상 현장의 상황에 따라 일이 생기거나 사라질 수도 있기에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고자 스스로 거래처를 찾아 나설 정도로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일요일에도 다 일해서 야간, 주간 다 합쳐가지고 저희가 주 7일 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20일이라고 하루 쉬고 막 이 정도로 계속 일을 했던 경우라서. 적극적인 청년 사장의 태도에 그녀를 찾는 현장이 더욱 많아졌다네요. 한 달에 매출 막 1,800 막 어떻게 나오는 것 같은데 수리비 나간 거 뭐하고 다 제하면은 저는 한 500 정도? 400 정도?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들이 생기는데요. 덤프트럭에 대한 모든 것을 오달청에서 파헤쳐보겠습니다. 25.5톤 대형 덤프트럭,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궁금해요. 신차 기준 한 2억 5천? 2억 5천? 네. 2억 5천, 뭐 3억짜리도 있고요. 진짜요? 한 달마다 내고 있는 게 제가 540씩은 지출되고 있긴 해요. 아, 그렇구나. 험난한 공사 현장, 생리현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요즘에는 웬만큼 현장 안에 여자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 자주 이용하고요. 아니면 뭐 주유소,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물도 조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 조절해야죠. 덤프트럭 크기만큼 주유량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주유비는 얼마나 돼요? 제 차는 지금 330탱크거든요. 가득 넣으면 40만 원 후반대 나오고요. 차원이 다르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틀에서 이틀 반나절 정도 타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주비 한 500에서 600 와. 정도. 덤프트럭을 만약에 운행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다 싶은 거. 이 공간에 있으면서 이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 나거든요. 솔직히 저희가 오늘도 대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런 나한테 오는 안 좋은 스트레스를 잘 커버하는 방법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전 업무를 마무리하고 또다시 적재물을 실으려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덤프트럭이 도착한 곳은 안양의 한 공장? 줄을 서 있대요. 딱 봐도 줄. 나온 사람 1등, 2등, 3등. 또 대기해야 하는군요. 또다시 시작된 대기 시간. 이 시간을 이겨낼 청년 사장만의 노하우가 있답니다. 기다릴 시간에 책도 좀 보고 그다음에 뭐 신문을 볼 때도 있고요. 일단 책을 읽고 나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도 많이 해보고 집에 와서는 그것들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옮겨졌던 것 같거든요. 알차게 사시네요. 대기 시간도 자기 개발 서적을 읽으며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데요. 이른 새벽 시작된 업무, 퇴근길에 오르는가 싶지만 업무의 연장선, 아직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퇴근해서 브리스도 넣고 차에 기름칠 좀 해주고 센터 오늘 점검 한번 들어갈 겁니다. 청년 사장의 모든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차량 점검. 주로 험난한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덤프트럭의 경우 혹여 작은 결함이 생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간이 날 때면 틈틈이 점검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매일 타니까요. 선생님, 저희 브레이크 패드 확인하고 미션 보정하고 그다음에 디스크. 아, 알겠습니다. 디스크 전량 한번 체크할게요. 지금 보면 다 여기 보이시죠? 밑에 안에 다 들어오잖아요. 아, 네. 난 오리수
나왔어요. 원래 제가 30 정도 남아 있으면은 교환해야 되거든요. 조금 연장됐다. 차량에 대한 관심 갖고 정비를 하고 계셔가지고 크게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계속 지금처럼 계속만 잘 관심 갖고 유지만 해주신다면 차량이 크게 별탈 없이 운행하실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안전은 필수. 달리는 나만의 사무실을 위해 미리미리 신경 쓴다는 청년 사장. 저는 워낙 소모가 많은 차잖아요. 하루 12시간, 14시간씩 운영을 하는 차인데 뭐 5일이 세고 있으면 일단 안 좋다는 건데 그래야지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큰일이 터지기 전에.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 덤프트럭에서 머무는 시간이 긴 만큼 부품 하나까지도 내 집 살림처럼 아끼고 돌보기 위해 자주 방문한다는 이곳. 이거 브리스라고 해서 기름칠을 해줘야 돼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덤프트럭의 주요 부품의 마모 손상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그리스를 주입하는데요. 기름칠도 끝났겠다. 온종일 먼지 나는 현장에서 고생한 덤프트럭을 깨끗하게 세차하는 것으로 오늘의 1박아 마무리됩니다. 야, 뿌듯해요. 실패를 딛고 일어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그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데요. 지금 제가 덤프트럭으로 콘텐츠들을 조금씩 만들고 있는데 이제 덤프트럭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제가 겪었던 어려웠던 일들이나 또 재미난 일들 이런 것도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덤프트럭이 조금 이상해서 사람들이랑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태어나도 덤프트럭커가 되고 싶다는 그녀. 새로운 도전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을 그녀를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무조건 도전하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든 해내려고 노력하는 거. 실패도 돼. 부딪혀보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